울면 안 돼, 울면 안 돼. 현타 온다. 오늘은 울면이 3,500원인 대박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. 이름은 영우동. 내부는 좁진 않았고요. 시그니처 메뉴인 울면과 이 집 볶음밥도 잘해요. 볶음밥도 주문해봤고요. 울면에는 버섯, 각종 야채, 해산물이 같이 들어있고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. 걸쭉하고 시원한 국물이에요. 계란이 풀어진 걸쭉한 국물이 아주 맛있습니다. 볶음밥도 이 집은 표현하면은 웍질 잘하는 집입니다. 사장님이 불맛 좀 내시는 집이고 파기름 고소하게 잘 볶여진 볶음밥입니다. 고소한 볶음밥은 부드러운 계란과 같이 먹으면 꿀맛이다. 시원한 울면 국물 다 먹고 울면 안 됩니다. 볶음밥도 고슬하게 마지막까지 싹싹 긁어 먹어봅니다. 이 집은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. 현금 결제만 받긴 하시는데 울면 한 그릇 3,500원 요즘 이 가격이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가성비, 갓성비 좋은 집이고요. 시원한 울면, 고소한 볶음밥 먹으러 가봅시다.